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하려던 중국인들과 무단 이탈을 도운 중국인 브로커 등 3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특히 경찰에 붙잡힌 브로커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확인됐는데요.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한국인 브로커와 이를 고용한 식당 직원 등 10여 명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.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승선권을 사기 위해 매표소로 다가오는 중국인 여성. 한 손에는 신분증이 들려 있습니다. 직원의 안내에 따라 마스크를 벗고 신분 확인 절차가 이뤄집니다. 하지만 이 중국인이 내민 건 위조된 신분증.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여객터미널 직원이 신고하면서 목포로 가려던 중국인 두 명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들을 도운 건 30대 중국인 브로커 A씨. 경찰이 추적에 나서 무단 이탈을 도운 A씨도 붙잡았습니다.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을 상대로 신분증을 위조해주고 배편으로 무단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그 대가로 한 사람당 한국 돈으로 54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9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무사증 립도 후에 그 체류 기간이 도과돼가지고 여기서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자기도 뭐 생활을 하려면 취업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취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런 도외 이탈 관련까지도 범행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경찰은 무단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두 명과 이를 도운 브로커 A씨 등 세 명을 제주특별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도내 식당과 농장 등에 불법 체류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60대 한국인 브로커를 비롯해 고용주 등 12명도 추가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무사증으로 입도하는 외국인들의 불법 행위가 좀처럼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